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음식과 그리고 이런 음식을 먹는 우리 자신은 진화의 관점을 통해서만 비로소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강연이 끝나면은 여러분들께서 음식을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지셨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달걀, 쌀, 우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음식이죠. 하얗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셋 다 같이 먹으면 맛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점을 얘기하라 그랬지 셋 다 같이 먹으면 뭐 이런 얘기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공통점을 많이 찾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달걀, 쌀, 우유의 근본적인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모가 자식을 먹이게끔 자연 선택이 설계한 음식입니다. 우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소가 자식에게 먹이는 음식입니다. 쌀은 벼가 자식에게 먹이게끔 만든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달걀도 닭이 자식에게 먹이는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달걀, 쌀, 우유가 아주 맛있는 까닭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사실 벼, 닭, 소가 자식들을 주려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우리가 몰래 훔쳐다 가져다 써서 우리 자식들에게 먹이는 거니까요. 그러니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화의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샌가 왠지 낯설고 재미있고 흥미있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는 정말 별 생각 없이 먹는 이런 음식들을 어떤 진화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의 일반적인 패턴으로 잘 정렬이 되는 그야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장관이 연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이 가진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혹시 진화 그거 알아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진화는 예컨대 요즘 우리 사회를 여전히 강타하고 있는 이런 음식 열풍을 이해를 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물론 요즘은 트로트 예능이 대세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텔레비전을 틀면 여전히 요리 예능, 맛집 예능 많이 나오죠.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렇죠? 그리고 뭐 편스토랑 뭐 이런 맛있는 녀석들 이런 요리 예능, 맛집 예능이 여전히 텔레비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틀면은 이런 먹방 컨텐츠가 많이 나오죠. 서점가에도 보면은 맛 칼럼니스트라든지 이런 음식 문화학자들이 쓴 요리에 관련된 음식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많은 유명한 음식 칼럼니스트들이라든지 이런 음식에 대한 뭐 식도락가들이 쓴 이런 음식에 대한 담론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좀 거칠게 말하면은 맛있는 거니까 맛있지, 맛 없으니까 잘 안 먹지, 뭐 요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근데 왜 우리는 먹는가, 왜 이런 음식은 이런 맛이 나는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치원 때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미역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미역국이 맛있어서 밥은 안 먹고 미역국만 한 여러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는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미역을 넣고 팔팔 끓인 물이, 말하자면 미역이 그냥 헤엄친 물이 어쩌면 이렇게도 맛있을까?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미역국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웃으면서 아유, 미역국은 원래 맛있지
그러셨습니다. 미역국은 원래 맛있죠. 그렇죠?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원래 맛있는 거다. 세상에는 원래 맛있는 음식이 있고 원래 맛없는 음식이 있고 우리는 돈 있으면 맛있는 음식 찾아서 열심히 먹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고춧가루는 원래 맵고 과일은 원래 달콤하고 그렇죠? 그리고 곱창은 원래 비위가 상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흔히 듣습니다. 정말로 원래 그럴까요? 왜 이러한 음식들이 하필이면 이런 맛이 나는지 우리가 탐구하는 것은 쓸데없는 질문이 될까요? 그런 말을 우리가 던져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맛있는 것들의 생활사라는 책을 쓴 생물학자인 조나선 실버타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진화의 역사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들을 먹는 우리 자신도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모든 만찬은 모든 식사 자리는 다윈과의 만찬입니다. 다윈이 갑자기 귀신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밥 먹는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음식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찰스 다윈이 제창한 진화의 원리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요, 이렇게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동료들과 같이 만찬을 할 때나 아니면은 가족과 같이 밥을 먹을 때나 예,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학년짜리 저의 아들입니다. 네. 이러한 식사 자리에서 사실은 항상 모든 만찬은 다윈과의 만찬이고 우리가 우리의 식사 장소에 오르는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 각각의 음식들의 진화의 역사를 암으로써 훨씬 더 말하자면 깊이 있는 만남, 깊이 있는 식사 자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도대체 우리는 왜 먹는가? 왜 이런 음식은 이런 맛이 나는가? 왜 우리는 하필이면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느끼고 경험하는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설명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살피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설명에는 크게 근접 설명과 궁극 설명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근접은 가깝다는 뜻이죠. 그리고 궁극 설명은 멀다는 좀 더 근원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음식의 과학이라고 하면은 남들은 뭐 음식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뭐 두뇌니 뭐 호르몬이니 미각 수용체니 화학 분자니 이러던데 선생님은 진화를 이야기하네요? 아마 이렇게 속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진화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호르몬이나 뇌구조로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고요. 서로 상충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설명의 수준은 근접 설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의 친구가 초콜릿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묻겠죠? 너 초콜릿 왜 먹어? 그러면은 여러분의 친구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이상 이렇게 답할 겁니다. 초콜릿이 달콤하니까. 혹은 어떤 친구는 뭔가 생애 발달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할 겁니다. 나 원래 안 좋아했는데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단 것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 그렇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뇌과학에 관심이 많은 어떤 친구는 이렇게 답하겠죠.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두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거든. 넌 그것도 모르니?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러한 설명들은 다 맞는 설명인데요. 이런 설명들은
사실은 우리가 왜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떻게에 대한 설명이죠. 어떻게 초콜릿을 좋아하게 만든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접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가까운, 즉각적인 이런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든지 두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릴 때의 경험 같은 것들은 다 맞는 말인데 how에 대답하는 근접 설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왜 예컨대 우리의 두뇌가 초콜릿을 먹으면 달콤하게 여기게끔 우리의 두뇌가 배선이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두뇌가 초콜릿을 달콤하게 여기게끔 회로가 배선이 되었다. 이거는 how에 대한 설명이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초콜릿을 달콤하게 여기게끔 우리의 두뇌가 만들어졌는가? 왜 초콜릿을 쓰다고 여기는 두뇌 회로는 우리에게 배선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궁금증이 여전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접 설명과 같은 그러나 다른 수준의 차원으로 궁극 설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왜 하필이면 그 시스템인가? 왜 다른 대안적인 시스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는가를 답하는 설명이죠. 예컨대 초콜릿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진화적인 설명은요. 이런 초콜릿 같은 당이 풍부한 음식은 우리 진화 역사에서 높은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이죠. 높은 에너지원을 많이 섭취를 하면은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이 풍부한 음식, 높은 에너지원을 달콤하게 여기게끔 우리의 두뇌가 배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시 초콜릿을 즐기는 똑같은 현상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 진화학에서 물론 초콜릿은 없었습니다만은 당이 풍부한 과일이나 꿀을 아주 좋아하고 평소에 열심히 추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은 달콤하다고 여기게끔 우리 두뇌가 배선이 된 것이죠. 말하자면요, 달콤함은 초콜릿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뇌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혹시 댁에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고양이는 달콤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양이는 단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양이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진화 역사에서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이나 단백질에 더 집중을 하게끔 그래서 달콤함을 느끼는 유전자가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초콜릿이 우리에게는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고양이에게는 그냥 퍽퍽한, 그렇죠? 아마도 무 같은 그런 맛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당이 풍부한 음식을 하필이면 달콤하게 여기게끔 진화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진화 역사에서 생마늘이 아주 높은 에너지원이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카페 가서 생마늘 라떼 한 잔 주세요. 그렇죠? 생마늘 아이스크림, 생마늘 케이크 한번 하나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그렇죠? 그리고 뭐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생마늘이 나오면 이 집은 디저트가 먼저 나오네 하면서 생마늘부터 다 집어먹게끔 너무 달콤하다. 근데 디저트부터 먼저 먹으면 고기 못 먹는데 뭐 이렇게 여기게끔 우리의 두뇌가 배선이 정말로 되었겠죠. 그래서 당이 풍부한, 즉 높은 에너지원을 하필이면 달콤하게 여겨서 우리 조상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게 하는 이러한 심리 기제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는 과거에 수백만 년 전 수렵 채집 생활을 했었던 조상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적응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설계된 수많은 심리적인 적응들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은 현대인들은 여전히 2020년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현대인들의 두개골하는요 이 석기시대인 수백만 년 전에 석기시대인들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석기시대의 그 조상들의 번식 성공도를 좌지우지했던 중요한 일들, 예를 들어
당연히 신선한 음식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배우자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안전한 서식처를 확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잘 풀게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은 요 근접 설명과 궁극 설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은 인간 행동에 대한 이런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뇌과학자가 맞아요? 아니면 진화생물학자가 맞아요? 뭐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온전한 설명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왜 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진화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그 진화생물학자들은 멋대로 짚으려고 해? 라고 이렇게 의아해 하시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아기를 끔찍하게 여기고 잘 돌보는 까닭을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아기를 케어하고 돌보게 하는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그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우리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여보시오, 당신이 뭔데 남의 마음을 멋대로 넘겨짚어? 나는 우리 아들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우리 아들이 잘 크면은 내 유전자를 후대에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라고 화를 내실 수가 있겠죠. 정말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유전자를 퍼뜨리는 걸 신경을 쓰게끔 진화를 했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과거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 유전자들이 선택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컨대 우리가 흔히 못 먹는 음식으로요, 종종 언급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선지, 곱창, 뭐 내장탕, 천엽, 생간 이런 것들 생각만 해도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컹물컹한 식감이 싫은 거죠. 그렇죠? 흐물흐물한 그 식감 생각만 해도 싫은 거죠. 근데 이런 선지나 내장, 곱창을 싫어하는 까닭은 그 흐물흐물한 식감 때문이다. 요거는 맞는 설명인데 근접 원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흐물흐물한 식감을 주는 음식을 싫어하는가? 왜 바삭한 크래커를 먹고, 예를 들어 아주 바삭한 크래커를 제가 먹고요. 왜 이래? 크래커가 너무 바삭해, 생각만 해도 싫어. 왜 이렇게 느끼는 마음은 진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바삭한 거를 갖고 너무 싫어, 비위가 쏠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왜 진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진화적인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것처럼 이런 흐물흐물한 식감을 주는 음식들은 전염성 병원체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필이면 이런 식감을 주는 음식을 싫어하게끔 진화를 했다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설명이죠. 자, 그래서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왜 먹는가? 왜 각각의 음식들은 하필이면 이러한 맛이 나는가를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까닭은 사실은 당연하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서 그렇죠?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는 증가를 하지만은 이런 고립계가 아닌 시스템인 예를 들어 유기체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말하자면 받아내서 그리고 그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성장하고 번식하고 호흡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소적으로는 질서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기체는 태양이라든지 음식 혹은 아주 일부 세균들은 요 심해의 해수 분출구로부터 그래서 보통은 태양이나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만 생존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식물들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소속된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동물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유기체의 수고를 착취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식물, 한마디로 식물을 혹은 식물을 먹은 동물의 에너지를 착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계는 먹으려는 유기체와 먹히지 않으려는 유기체 사이에 진화적인 군비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식물들은 초식동물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가시라든지 두꺼운 나무 껍질을 만들고요. 동물은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껍데기라든지 독이라든지 뿔 같은 것들을 진화를 시키죠. 역시 초식동물도 이런 식물들이 만든 방어벽을 뚫기 위해서 질겅질겅 씹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식물도 소화시키는 튼튼한 위장 같은 것들을 진화를 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동물들의 신체, 다른 유기체의 신체 일부 혹은 에너지 저장고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먹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죠.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다음 끼는 과연 먹을 수가 있을까? 다음 끼에도 과연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우리 인간 사회도 그랬고요. 지금도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끊임없이 다음 끼는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연명을 하죠. 실제로 생물학자들의 조사를 하면요. 동물들이 하루에 하는 일들은 뭐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포식자를 피한다든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동물들이 많이 시간을 쓰는 일은 먹는 것을 찾고 확보를 하고 그것을 소화를 시키는 일입니다. 침팬지는요,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을 저런 야생 과일이나 이파리를 질겅질겅 씹는 데 보냅니다. 침팬지의 그 주식은 야생 과일인데 무슨 과일을 씹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라고 의아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은 그야말로 품종 개량이 된 기가 막히게 달고 그렇죠? 그 과즙이 넘치는 이런 과일들이고요. 실제로 야생 과일들은 예컨대 침팬지가 즐겨 먹는 야생 과일은 당근보다 더 쓰고요. 당근보다 덜 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생 과일을 소화를 시키느라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을 침팬지는 보낸다는 것이죠. 음식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물의 종류 가운데 무엇을 먹을 것인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가려내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의 종류가 극히 제한된 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 이런 가려내는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렇죠? 코알라는 유칼립투스잎만 먹습니다. 개미핥기는 개미만 먹습니다. 따라서 먹는 것이 극히 제한된 동물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가려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은 잡식동물이에요. 잡식동물의 3대 천왕이 누군지 아세요? 3대 천왕은 잡식동물의 3대 천왕은 인간, 쥐, 바퀴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쥐, 바퀴벌레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물을 먹어요. 그리고 이 3대 천왕의 공통점이 또 있죠. 지구상 거의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다 지구상에 다 거의 모든 곳에 서식처를 확대를 한 다음에 그에 기생해서 쥐랑 바퀴벌레가 다 인간을 따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잡식동물의 장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서식처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과일, 덩이줄기, 알뿌리,
뿌리, 그리고 고기, 뭐 견과류, 씨앗 이런 식으로 정말로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먹는 잡식동물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못 먹는 유일한, 거의 유일한 음식의 종류는 셀룰로스죠. 그래서 우리는 길 가다가 잡초를 뜯어 먹거나 아니면 나무 저기 껍질을 벗겨서 먹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른 동물들이 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잡식동물에게는 특히나 더 충분한 영양분을 확보를 하면서 동시에 요 음식물 후보에 내재되어 있을지 모르는 독소와 병원체를 잘 가려내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식동물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먹을 수 있는 음식물 후보의 가짓수가 워낙 많은 인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딜레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그러나 먹을 만해 보이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물 후보가 내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먹어야 할지 아니면은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독소와 병원균의 온상인지 요거를 확인할 길은 직접 먹어보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 말고는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생전 처음 보던 낯선 음식을 입안에 그대로 털어놓자니 찝찝하죠.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냥 가자니 아깝죠. 그러니까 먹자니 아깝고 그냥 지나치다니 아쉽다. 이러한 딜레마는 특히나 우리 인간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의 종류가 많은 잡식동물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식동물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게 쥐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먹거리 후보를 만나면요. 우리는 양가적인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싫은 감정을 느껴요.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나서 접근을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아니야 먹으면 탈날지 몰라 이렇게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쥐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먹거리 후보를 발견을 하면요. 이런 살코 공포증은 특징적으로 아주 조금만 떼어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반응을 관찰을 하는 거죠. 아주 조금 떼먹었는데 몸이 괜찮으면 조금 더 집어먹는 거죠. 그건 왜 그래요? 독소는 당연히 많이 먹으면 더 그만큼 몸에 안 좋으니까 그렇죠. 소량 섭취했을 때보다 다량을 섭취를 하면 독소는 그만큼 몸에 안 좋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죠. 전염성 병원체가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이러스나 병원균은 정말 극미량이라도 내 몸에 들어오기만 하면 얘네들은 증식을 하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식물 독소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독소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증식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극미량이라도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염성 병원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랑 이런 식물 독소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리고 쥐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음식물 두 가지 음식물을 발견을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A와 B 둘 다 처음 보는 거일 때는 A를 먹은 다음에 자기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좀 있다가 B를 먹어요. 한꺼번에 털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한꺼번에 털어놓는데 갑자기 배탈 설사에 시달리면 이게 A 때문인지 B 때문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법공포증을 쥐는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대형마트의 시식코너에 가면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식코너를 발견하면 저는 신이 나서 달려가는데요. 시식코너에서 늘상 먹던 익숙한 음식이 아니라 아주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음식을 발견을 하면은 옆에 점원이 하나씩만 집어먹으세요 라고 눈치를 주건 안 주건 하나만 집어먹죠. 그렇죠? 먹고 맛있으면 좀 더 집어먹고 맛없으면 딴 데 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런 세곡공포증은 잡식동물인 쥐나 우리 인간에서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잡식동물의 딜레마를 한마디로 그냥 먹자니 불안하고 지나치다니 아쉽다. 이런 잡식동물의 딜레마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해결책을 진화를 시켰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음식 속의 전염성 병원체를 탐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컨대 지독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피하죠. 그렇죠?
그런데 빵에 이렇게 뭐 곰팡이가 피면은 지독한 냄새가 나죠. 이거는 여러분들 뭐 아마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것처럼 호기성 세균과는 달리 혐기성 세균은 뭐 아민이나 황화수소 같은 황을 포함한 음식물, 황을 포함한 화합물을 부산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황을 포함한 산물을 우리는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여기게끔 진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혐기성 세균을 피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병원체를 탐지를 하는 한 가지 전략 중에 하나는 이런 지독한 냄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그 저기 좀더 비공개적인 자리면은 그냥 이렇게 영화 한 클립을 보여드렸을 텐데요.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카피라이트가 무서워서 그냥 사진만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아마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우리가 지독한 냄새를 그 탐지를 해서 어떤 전염성 병원체를 포착을 한다라는 이런 과학적인 사실은 영화 기생충을 읽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들 왜 기생충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기 저긴 탁자 위에 탁자 아래에 그쵸? 송강호랑 가족들이 숨었는데 그 탁자 아래에 송강호가 숨은 걸 모르고 저기 이성균이랑 저기 아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냄새가 선을 넘지. 안 닮았나요? 집에서 연습한 건데 죄송합니다. 썩은 무말랭이 냄새, 행주 빠는 냄새, 지하철 타는 사람들 특유의 냄새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닮았다고 치고요. 이렇게 말로는 선을 안 넘는데 냄새가 선을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영화를 감상을 하시는, 영화평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어떤 그 상류층이 하류층, 빈곤층에 대한 어떤 멸시라든지 그쵸? 차별을 나타내는 대목이라고 그리고 그거를 기생충에 비유를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좀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저기 행주 빠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이런 그 송강호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 까닭은 송강호의 겨드랑이, 땀, 음부에 기생하는 미생물, 기생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요 기생충은 정말로 어떤 뭐 정말 그 충이 아니라요. 사실은 요 패러사이트는 세균, 바이러스, 뭐 장내 기생충, 원생 동물, 이 진드기 정말 남의 몸에 기생하는 모든 생물을 기생체 패러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의대에서도 그냥 기생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죄인 기생충 패러사이트는 모든 기생생물을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저 이성균이 송강호랑 만나서 저기 코를 움켜쥐면서 피하잖아요. 그렇게 코를 움켜쥐고 피할 때 사실은 이성균은 정말로 송강호의 몸에 서식하는 진짜 미생물 기생체를 탐지를 한 거죠. 그리고 기생체를 옮기는 매개체인 송강호를 역겨워해서 그런 코를 움켜쥐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그냥 기생충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은유라고 생각을 은유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만 사실 여기는 이 영화 전체가 냄새에 대한 영화고 요 냄새는 진짜 기생체, 진짜 기생충 이런 불쾌한 냄새를 유발시키는 사람 몸에 서식하는 미생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우리가 음식 속의 병원체를 탐지를 하는 전략은 이런 흐물흐물한 물컹물컹한 감촉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 좋아하는데 이런 많은 분들이 못 먹는 음식으로 선지, 뭐 곱창, 천엽, 생간, 뭐 도가니탕, 설렁탕 이렇게 꼽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흐물흐물한 식감이니까 당연히 물컹물컹한 식감 생각해봐 너무나 싫잖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왜 물컹물컹한 식감이 싫은가?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삭바삭한 크래커는 왜 생각만 해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은 진화를 하지 않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진화적인 레벨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큼한 신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시 마찬가지로 미생물들이 그 정상적인 생활사의 일부로서 말하자면 수소이온을 포함한 물질들을 내기 때문에 이런 수소이온을 탐지를 하게끔 그래서 이거를 신맛이 난다고 여기게끔 우리의 미각체계가 진화가 된 것이죠. 두 번째로요. 식물 독소를 탐지를 하는 겁니다. 식물 독소는 식물이 독소를 진화를 시킨 까닭은 분명하죠. 동물은 누가 자기를 먹으려고 하면은 다리가 달렸으니까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다리가 없으니까 도망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식물은 자기를 먹으려는 미생물 그리고 자기를 먹으려는 초식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독소를 몸에 지닙니다. 나 먹으면은 너도 별로 안 좋을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물 독소를 탐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물질들을 예컨대 대표적으로 이런 알칼로이드 독소를 우리는 쓴맛을 난다고 여기게끔 진화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쓴맛이 난다고 여겨서 피했던 조상들은 이런 독소에 노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컨대 뭐 계피나 후추도 암과 돌연변이를 시킬 수가 있는 사프롤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떡갈나무에 순이나 도토리에도 탄닌이나 알칼로이드 같은 독소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브로콜리라든지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이런 브라시카 속의 채소에도 역시 아이들이 먹으면 매우 유독할 수가 있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더 싫어하죠. 아이들은 이런 그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더더욱 이런 어떤 돌연변이라든지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 식물 독소를 피하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물을 잘 못 먹는 거, 야채를 못 먹는 거는 사실은 이해가 가는 것이죠. 이분은 아버지 부시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교적 최근에 대통령을 했었던 조지 W. 부시가 아니라 그 조지 W. 부시의 아버지인 조지 H.W. 부시인데요. 이분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자마자 상당히 처음에 한 일 중에 하나가 백악관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에 브로콜리를 없애버렸어요. 브로콜리는 절대 백악관에서 음식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도 성에 앉아서 저기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 비행기 1호기에서도 절대 브로콜리가 못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브로콜리가 싫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억지로 먹여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한이 됐어요. 하지만 난 이제 미국 대통령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난 이제 브로콜리 안 먹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정말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임하던 4년 동안 브로콜리는 없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들 부시가 그 추모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인데 불행하게도 자식들에게도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유전자를 물려주셔서 나도 아버지 때문에 브로콜리를 못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잠깐 말씀드린 이 알칼로이드 독소는 주로 동물의 신경계를 교란시킵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를 교란을 시켜서 헛것이 보이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일반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리고 감각계를 교란시키는 주로 이런 중추신경계를 교란시키죠. 그래서 이런 알칼로이드 독소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인으로 끝나는 것들입니다. 카페인, 그렇죠? 몰핀, 뭐 그리고 카카오 식물에서 나는 테오브로민 뭐 이런 것들이 니코틴 이런 것들이 다 알칼로이드 색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카오 식물은 사실 초콜릿을 만드는 거잖아요. 카카오 식물에도 알칼로이드 독소의 하나인 테오브로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한테는 괜찮은데 걔는 요 테오브로민이라는 그 알칼로이드 색소에 인간보다 3배 더 민감해요. 그래서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초콜릿 절대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그 알칼로이드 계열 색소인 테오브로민에 개들은 더 민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물의 입장에서는 독소를 함유를 해서 초식동물과 미생물로부터 벗어나지만 역시 이런 독소를 만드는데 당연히 에너지와 코스트가 따르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드는
적지 않은 코스트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식물은 고농도의 독소를 함유하면서 동시에 빨리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독소가 없으면서 빨리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성장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고농도의 독소를 가지거나 거의 양자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먹으려는 동물들, 초식동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봄에 자라나는 이런 새싹처럼 빨리 자라나는, 빨리 성장하는 잎이 다른 부분보다 더 맛있는 먹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점 메뉴에 가면은 새싹 비빔밥은 있습니다. 나무 껍질 비빔밥은 없죠. 그렇죠? 성장이 정지가 되어서 고농도의 독소를 포함할 수가 있는 나무 껍질 비빔밥은 우리가 먹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리고 씨는 대개 매우 유독합니다. 씨가 파괴되면 식물의 온 번식 전략이 송두리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말씀한 그 쌀은 벼의 씨앗인데 우리는 쌀밥을 매일 먹잖아요. 이거는 품종 개량을 해서 그렇습니다. 품종 개량을 해서 그런 거고요. 해바라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대단히 유독한 해바라기 씨를 품종 개량을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뭐 스낵처럼 먹을 수 있게 품종 개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 씨를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다른 동물들에게 맡겨서 멀리까지 그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물들은 이걸 과일로 담죠. 그래서 과일은 정말로 달콤하고 향긋하고 그리고 색깔도 밝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버려지거나 복숭아 씨처럼 아니면 장을 무사히 통과하게끔 설계된 게 과일하는 씨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이런 중추신경계의 교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 알칼로이드 계열의 식물 독소들을 피하게끔 진화를 했다 보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뜻밖의 곤란을 겪습니다. 바로 멀미죠. 여러분들 뭐 자동차 멀미나 특히 뭐 배멀미, 뭐 비행기 멀미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 꽤 있을 텐데요. 우리는 종종 멀미가 일어나는 까닭은 갑자기 이렇게 흔들려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듣는데 사실 이건 정확한 설명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장거리 달리기나 걷기를 해도 몸이 흔들리는데 그때는 멀미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균형 감각이 제대로 충분히 진화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몸이 심하게 흔들려서 멀미가 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마라톤 주자들은 뭐 매일 구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멀미가 나면은요. 우리 몸이 뭐 말하자면 문제가 나서 이런 우리에게 안 좋은 증상이 일어난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그 증상이 예컨대 손발이 저리다든지 두통이 난다든지 왜 하필이면 그런 증상은 아니고 왜 하필이면 구토가 일어날 것 같은 속이 미식미식해서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은 왜 하필이면 그 증상일까요? 그게 우리가 식물 독소를 피하게끔 진화를 했다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 진화 역사에서요. 우리가 움직일 때 이런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지각체계 예를 들어 내가 뛰면은 주변 사물이 얼마나 빨리 내 뒤로 간다 요거를 받아들이는 우리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감각계랑요 그리고 나의 팔, 다리 근육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다 즉 내 몸의 정보를 감지를 하는 이런 지각체계는 서로 당연히 상응을 했겠죠. 그렇죠? 내가 빨리 뛰면은 그만큼 팔, 다리 근육이 움직이는 속도나 그리고 주변 사물이 내 뒤로 가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당연히 이 속도는 당연히 서로 보조를 맞추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끔 진화를 했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자동차나 배, 비행기를 타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주변 사물들은 뒤로 휙휙 지나가죠. 근데 팔다리 근육은 멀쩡해요. 팔다리 근육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땀도 안 나고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헛것을 보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식물 독소를 모르고 복용을 해서 내 중추신경계가 교란이 되어서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구나. 해결책이 뭐예요? 토하는 거죠. 그렇죠? 식물 독소를 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멀미가 나면 하필이면 이런 토하는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들은 미생물과 그 초식동물에 맞서서 이런 여러 가지 무기를 진화를 했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이 식물들이 만든 무기를 가져다 씁니다. 사실은 뭐 한의학처럼 어떤 전통의학이 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담배의 니코틴이고 하나는 향신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니코틴은 인으로 끝나니까 그렇죠? 알칼로이드 계열의 독소고 그리고 식물이 자기를 먹은 초식동물의 중추신경계를 교란을 시켜서 자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만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 따르면은 담배를 피우면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진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담배를 피우면 우리 인간은 뭐 머리가 맑아진다든지 뭐 차분히 진정이 된다든지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 에드워드 헤이건이라는 학자에 따르면은 이거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섬세하게 그 설계된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고장을 내는 건 쉽습니다. 근데 어떤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 뭐 안나 까렐이나 뭐 이렇게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동차에 뭐 무슨 부품 하나를 움직여서 자동차가 망가뜨리게 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 자동차가 더 빨리 가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매우 적은 확률이죠. 근데 이 니코틴이 인간에게 작용을 해서 이런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화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런 니코틴을 그 섭취를 하는 까닭은 장내 기생충을 억제를 하는데 이런 니코틴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코틴이 이런 그 독소이기 때문에 요 우리가 만약에 장내 기생충을 섭취를 했을 때는 장내 기생충을 퇴치를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담배는 천연 구충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아카라는 그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아카라는 그 부족인데요. 이 아카 부족은 부족 내에서 남자든 여자든 담배를 엄청 핍니다. 그리고 장내 기생충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장내 기생충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담배뿐만 아니라 대마초도 많이 핍니다. 그리고 대마초도 비슷한 식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헤이거는 추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혈액을 그 침을 채취를 해가지고요, 그 코티닌이라고 니코틴을 섭취를 했을 때 분비되는 대사 산물, 한마디로 니코틴을 평소에 담배를 얼마나 피웠나를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대변을 조사를 해서 장내 기생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장내 기생충에 심하게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그렇죠? 담배를 많이 피우면은 그 장내 기생충에 대한 의한 피해가 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담배를 많이 피우면은 장내 기생충을 억제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 또 다른 연구로는요, 보통 때는 담배를 안 피던 사람도 장내 기생충에 감염이 되면은 담배를 많이 피고 그래서 장내 기생충을 퇴치를 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니코틴이 이런 연구들은 니코틴이 정말로 어떤 구충제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실제로 시중에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장내 기생충을 퇴치하는 구충제 있잖아요. 이 구충제가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 요 수용체는 니코틴이 붙는 수용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은 여러 가지 뭐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운다는 게 어쨌든 그 장내 기생충 같은 그 효과를 억제를 하게끔 우리가 하필이면은 니코틴을 섭취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로운 효과가 있게끔 진화를 했다라고 요 그 과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따라서 저기 담배 많이 피워도 좋다 이 말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오늘날에는 장내 기생충의 피해도 별로 없고 장내 기생충에 걸리면 구충제를 섭취를 하면 되니까요. 다만
담배를 오히려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야 담배 피우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거는 어떤 자연의 섭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 헤이건의 연구가 맞다면 장내 기생충을 잘 퇴치를 하게끔 우리는 니코틴을 섭취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게끔 공진환을 했다라는 것이죠. 향신료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 고추라든지 파, 생강 뭐 이런 고추냉이 이런 식물에서 나오는 물질이고 음식에 소량 첨가를 해서 맛과 향을 더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향신료는 흔히 양념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향신료에는 뭐 이런 파슬리 이런 것들도 레몬도 포함을 하거든요. 근데 레몬이나 파슬리는 양념이라고 하기 뭐하니까 그냥 향신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신료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각 나라의 식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신료를 어떤 거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의 식문화가 상당 부분 정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 일본의 음식들은 섬세하고 사천지방의 중국의 사천지방의 요리는 타는 듯하고 그렇죠?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의 요리는 담백하다. 이런 식의 어떤 각국의 독특한 식문화를 만드는데 향신료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향신료를 첨가를 해서 매운 음식을 즐기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맵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향신료마다 그 매운맛이 다른 건 다 알죠. 그렇죠? 생강이 다른 거랑 그렇죠? 후추는 코를 이렇게 들뜨시고요. 그렇죠? 고춧가루는 이런 입을 알싸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향신료가 다 맵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각각이 독특하게 이렇게 매운맛을 내는데요. 이러한 향신료의 매운맛은 그 일종의 식물 독소인 피토케미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토케미칼이라는 이런 일종의 식물 독소가 식물들마다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물들마다 향신료가 되는 식물들마다 다른 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즐기는가? 쉽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야 매운 음식이 맛있으니까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역시 근접 설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 매운 음식이 맛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실 설명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맵다는 것은 사실 맛이 아니라 통각, 아픔, 통증이다. 그래서 이런 매운 음식이 우리가 혀에서 그 통각,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통각을 그러니까 통증을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 뇌에서 베타 엔돌핀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분비되기 때문에 이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이것도 맞는 설명인데 근접 설명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베타 엔돌핀까지 분비해 가면서 매운 음식을 맛있다고 여기게끔 우리 두뇌가 만들어졌는가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화적인 설명을 우리가 추구를 하면은 코넬 대학교의 생물학자인 폴 셔먼은 향신료가 일종의 천연 항균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식물들은 피토케미칼 일종의 독소를 만들어서 초식동물이라든지 다른 이런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를 하는데요. 이런 향신료가 되는 식물에 그 피해를 끼치는 이런 미생물들이 음식에도 침투를 해서 음식을 부패를 시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요 향신료가 되는 식물들이 만든 방어 무기를 허락 없이 가져다 써서 음식에 첨가를 함으로써 이 음식의 부패를 막는 다시 말해서 식중독에 걸리거나 아니면 음식을 통한 음식맥의 전염병 왜 여러분들 왜 노로바이러스 뭐 이래가지고 뭐 굴 먹으면 이렇게 음식맥의 전염병 같은 거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맥의 전염병이 걸리거나 식중독에 걸릴 확률을 줄여주는 향신료가 천연 항균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과거에 이런 향신료를 첨가를 해서 매운 음식을 맛있다고 느꼈던 조상들이 이런 생존과 번식에 건강에 더 유리했다라는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폴 셔먼은요 전 세계 36개국의 전통 요리법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은요 그 냉장고가 보급이 된 거는 한 1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전통 요리법이 정착이 된 거는 대부분 100년 전이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따 얘기 드릴 것처럼 이런 전통 요리법들은 기본적으로 냉장고가 없던 시절인 것을 가정을 하면은 음식을 상온에 놔두면 더 부패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더운 나라에서는. 추운 나라에서는 상온에 놓더라도 음식이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될 가능성이 적지만 더운 나라에서는 상온에 두면은 음식이 부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향신료를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운 나라에서는 더운 나라의 전통 요리법은 요 추운 나라의 전통 요리법보다 향신료를 더 많이 쓰라고 규정을 하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향신료가 그런 좋은 점이 있으면은 뭐 음식 만들 때 고춧가루나 후추를 그냥 막 있는 대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피토케미칼도 어쨌든 독소입니다. 그래서 피토케미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뭐 이렇게 너무 맵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것처럼 돌연변이라든지 암이 유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향신료를 먹는 데는 코스트도 따르기 때문에 이런 향신료를 먹는 코스트를 능가를 할 정도로 예컨대 음식의 부패를 막을 정도로 예컨대 더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전통 요리법에 향신료를 많이 쓰게끔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운 나라일수록 전통 요리법 가운데 향신료를 적어도 하나 이상 쓰라고 규정한 요리법의 비율, 그리고 요리법당 평균 향신료의 가짓수, 그리고 전체 사용되는 향신료의 총수가 더운 나라일수록 많다라는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왼쪽은 노르웨이식 소금으로 간을 한 치킨이라는 이름의 요리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소금으로만 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추운 나라니까. 반면에 똑같은 치킨이라도 인도는 더운 나라니까 엄청나게 향신료를 많이 써서 시뻘겋게 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한 나라 안에서도 위도와 고도가 낮아서 기후가 더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후가 덥지 않은 지역보다 향신료를 많이 쓰리라는 이런 예측도 검증을 하고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면 왼쪽은 미국 북부 음식인데요. 향신료를 별로 안 써서 그냥 담백하죠. 근데 오른쪽에는 미국 남부 음식인데 뭐 이렇게 상당히 시뻘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아는 것처럼 매운 걸로 유명한 사천지방도 상당히 덥고 습한 걸로 이름이 나 있죠.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저기 영남대 교수로 계시는 저기 지인분이 계신데 그분은 원래 인천 토박이었어요. 인천 토박이가 되다가 영남대 자리 잡으면서 저기 대구로 이사를 갔는데 저한테 중환아 여기 음식 못 먹겠어. 형 왜요? 그랬더니 여기 뭐든지 다 맵기만 해. 맛도 없고 맵기만 해.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더운 지방일수록 맵게 먹는다는 것을 예컨대 대구 지방에서도 맵게 먹는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고기 요리는 야채 요리보다 향신료를 더 많이 쓰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똑같은 사체, 즉 동물의 사체랑 식물의 사체를 비교를 하면은 동물의 사체는 더 이런 병원균에 의해서 침투될 확률이 더 높거든요. 동물은 살아있을 때는 물론 면역계로 자신을 방어합니다만 죽으면은 면역계가 스톱이 되죠. 하지만 식물은 죽어도 그 식물 독소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세포벽이 있어가지고 물리적으로 자신을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컨대 우리 인간 같은 입장에서는 그 미생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물이 식물보다는 우리 인간이랑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동물의 사체는 부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저기 장 보고 오면은 그죠? 고기는 냉동고에 넣고 그리고 야채는 야채실에 넣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고기 요리에는 야채 요리보다 향신료를 더 많이 쓰는지를 예측을 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대지방이든 한대지방이든 보시는 것처럼 검은 게 고기 요리인데요. 고기 요리의 평균 향신료 가짓수가 하얀 막대 그 야채 요리의 향신료 가짓수보다 모든 곳에서 더 많이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만약에 여러분들 매운 요리를 떠올려 보면은 다 뭐 매운탕 그렇죠? 불닭 뭐 이런 족발 뭐 이런 것들이죠. 라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매운 야채 요리는 김치 정도를 제외를 하면은 그렇죠? 뭐 시금치 매운탕 이런 건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확실히
고기 요리는 야채 요리보다 매운 향신료를 많이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 사회적인 학습인데요. 이런 사실은 이런 학습 기제도 우리가 진화의 결과 이런 그 융통적으로 대응을 하게끔 만들어진 것이죠. 예컨대 모든 음식을 하나하나 먹어가면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먼저 먹은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행동 이런 언어적인 평가를 보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예컨대 어린아이가 평생 생선회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엄마랑 가서 엄마가 생선회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본다면 아이는 상대적으로 생선회를 시도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는 그 맥락에서 고기는 식물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류학자들이 이런 음식에 대한 금기를 조사를 하는데요. 이런 각 그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음식의 종류를 조사를 해보면은 85% 이상이 고기예요. 그러니까 고기는 당연히 귀중한 에너지원이지만은 영양분의 공급원이 됩니다만은 동시에 이런 전염성 병원체에 의해서 상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그 전염성 병원체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경우는 임산부죠. 그렇죠? 임산부는 특히나 더 이런 태아가 크게 노출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평소에는 고기를 잘 먹던 여성이라도 임신을 하게 되면은 요 고기를 특히나 어떤 이런 그을린 고기 같은 것들을 몹시 싫어하게끔 지도가 됐죠. 그래서 어느 문화권에서나 특히 임신부에서는 고기 음식이 금기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봤는데요. 오리고기를 먹으면 우리나라에서요. 오리고기를 먹으면 자식이 손발이 오리 모양이 된다. 닭고기를 먹으면 자식이 닭살이 된다. 비둘기를 먹으면 자식을 단 둘밖에 못 낳는다. 선지를 먹으면 태아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토끼고기를 먹으면 빨간 눈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물론 고기 말고 다른 음식도 먹지 말라고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고기를 특히 임신을 하게 되면은 먹지 않게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문화권에서 특히나 이런 고기에 대한 음식 금기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 음식이 전염성 병원체에 의해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식물성 음식보다는 고기 음식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 효과가 크리라고 진화 심리학자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이 실험 집단에는 고기랑 그리고 뭔가 더러운 이런 장면을 같이 보여주고요. 대조 집단에는 그냥 고기랑 더러운 거랑 관계없는 그냥 빌딩을 같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기만 보여주고 이 고기를 얼마나 먹고 싶은가, 고기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냐 이렇게 평가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식물성 음식을 이런 아주 더러운 단서랑 같이 짝지어져서 보여주고 한 집단에는요, 또 다른 집단에는 이 식물성 음식을 더러운 것과 무관한 예를 들어 빌딩 사진이랑 같이 보여주고 나중에 식물성 음식만 보여주고 이 음식을 얼마나 먹고 싶으냐,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병원체가 있는 단서랑 함께 고기를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대조 집단보다 고기를 먹고 싶은 그리고 고기가 얼마나 맛있겠다고 평가했는지가 떨어졌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식물성 음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컨대 식물성 음식을 예컨대 뭐 이런 화장실 변기 앞에 놓여진 식물성 음식을 본다고 해도 그 음식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이 특별히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이런 경험을 하더라도 특히나 식물보다는 고기가 오염될 가능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게끔 진화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에 들어서 우리가 달고 기름지고 짠 이런 음식에 대한 이런 욕구가 많이 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대의 산업사회 환경에서 우리의 어떤 음식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요리에 대한 태도 등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노트북을 사면은요, 이런 식으로 노트북을 5도에서 35도씨 사이에 쓰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노트북에는 물론
이런 냉각 장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냉각 장치의 작동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5도에서 35도 사이의 온도 환경에서만 써야지 35도가 넘는 온도 환경에 오래 쓰면 예컨대 뙤약바다에서 노트북을 너무 오래 쓰면은 노트북이 냉각 장치가 있어도 탈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이런 수백만 년 전에 석기시대 환경에서 진화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런 농업의 1만 년 전에 농업이 발전해서 국가가 성립하고 그리스 로마 시대 뭐 스핑크스 이런 게 엄청 옛날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요거는 고작 1만 년 전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진화 역사의 99% 이상을 이런 수렵 채집 사회에서 소규모 집단 내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여전히 이런 석기 시대의 수렵 채집 환경에 적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도 남아 있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이들은 오늘날 우리는 주로 앉아서 생활을 하는 것을 하지만은 지금도 남아 있는 이런 석기 그 수렵 채집 사회의 사람들을 보면요. 엄청 돌아다녀요. 엄청 돌아다닙니다. 여성들은 한 6에서 7km 정도 걸어다니고요. 특히 남자들은 15km, 16km를 매일 돌아다닙니다. 매일. 그 까닭은 왜냐면요. 돌아다니는 게 너무나 좋아서 돌아다니면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만 간신히 식물성 음식을 채집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동물을 사냥을 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데 죽지 않을 만한 칼로리를 확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먹고 즉 죽지 않을 정도의 칼로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다녔던 삶이 우리 조상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고 아유 주말에는 골프나 치러 가볼까 뭐 몸이 찌뿌듯하네 이러한 고민은 우리 석기시대 조상들에게는 사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저열량의 다양한 음식들을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과일은 오늘날의 과일들은 품종개량의 결과로 훨씬 더 달고 그렇죠? 소화하기 쉬워졌지만 과거의 과일들은 섬유소도 많고 질기고 그 당분도 매우 낮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게 뭐 같으세요? 예, 수박입니다. 이게 수박, 야생 수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박은 저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품종 개량을 해서 기가 막히게 달콤하게 그러니까 즉 당도를 엄청나게 높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런 저열량의 수많은 음식들을 그야말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먹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이런 고열량 음식들로 인해서 건강을 해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근입니다. 당근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야생 당근은 전혀 당근같이 안 생겼지만 역시 이것도 품종 개량의 결과로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야생의 고기는요. 지금 우리 가축들도 지방의 함량을 엄청 높여서 왜냐하면 지방이 높아야만 더 고열량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품종 개량을 한 결과고 사실은 이런 야생의 고기는 지방이 적어서 그래서 그 열량도 적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품종 개량을 한 오늘날의 가축의 고기랑 비교를 하면은 야생 동물의 고기랑 이런 품종 개량을 한 가축의 고기랑 전혀 다르다는 것, 지방의 함량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화 역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야생 과일이라고 해봤자 별로 달지도 않고 정말 유일하게 진정으로 달콤하다고 할 수 있는 꿀은 정말로 우리 조상들은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달콤한 것 그리고 기름진 지방 달콤하고 기름진 것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성향은 항상 적응적이었죠. 항상 우리 조상들에게는 남는 장사였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설탕이나 지방, 소금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성향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초정상 자극이라고 하는데요. 동물 행동학자들이 때로는 아주 짓궂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동물 행동학을 했습니다만 저는 개미를 연구를 했는데요. 석사 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재미 연구했다는데 재밌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이 동물 행동학자들이 짓궂은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어미새가 있으면요, 이 어미새가 알을 품는데 작은 알보다 큰 알을 더 좋아해서 품는 행동을 관찰을 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쉽게 이해가 가죠. 작은 알은 품어도 부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큰 알을 말하자면 들썩부른 떡잎부터 품는 게 당연히 그 합리적이었겠죠. 그래서 이 못된 동물 행동학자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볼링공만큼 큰 어마어마하게 큰 가짜 플라스틱 알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이거는 하면서 외면하긴커녕 오히려 신이 나서 이 볼링공만한 큰 알을 어떻게든지 품으려고 바둥대면서 진짜 자기가 낳은 알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 볼링공만한 알을 가짜 알을 어떻게든지 품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거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진화 역사에서 예를 들어 내가 낳는 알은 뭐 1cm부터 5cm 사이 10cm 이상 넘는 거는 동물 행동학자들의 장난이니 무시할 것 이런 식의 복잡한 유전적인 프로그램이 진화하지 않았겠죠. 내가 낳는 알은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오픈엔드된 단순한 유전적인 프로그램이 진화를 했겠죠. 동물 행동학자가 어느 날 출현을 할지를 생각을 못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큰, 너무 과장된 자극은 무시해라 이러한 유전적인 프로그램의 진화를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너무나 터무니없이 과장된 자극을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외면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이 나서 이런 걸로 집착을 하는 성향을 진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케이크 같은 거를 사족을 못 쓰는 사람도 특히나 이런 건강을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 이런 아주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가 땡기면은 동물 행동학자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초콜릿 케이크가 너무나 땡기면은 이 볼링공만한 가짜를 품으려고 애를 쓰는 어미새를 떠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화 역사에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너무나 달콤한 이런 음식들을 오히려 우리는 신이 나서 애타게 갈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설계와 새로운 현대 환경 사이에는 큰 불이치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형 마트에 음식 선반에 가보면 진열되어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가공 식품들은 그야말로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설탕이나 지방에 대한 과도한 욕망에 맞춰서 즉 식품 생산 회사는 그야말로 잘 팔리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서 이윤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마트에 선반대에 놓인 특히나 가공식품들은 말하자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음식들은 분명히 우리가 소비자들이 원했기 때문에 회사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 때문에 바로 이런 음식들 때문에 우리들은 소비자들은 결과적으로 덜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생존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엄청난 양의 칼로리가 폭격하듯이 들어오는 이런 현대의 낯선 환경에 적응된 게 아니죠. 항상 간신히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작은 칼로리만 공급되는 환경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런 비만을 걱정을 하게끔 진화한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 것을 간신히 면하게끔 진화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좀 뚱뚱해서 그래서 포식동물이 잡아먹으려고 쫓아와도 뚱뚱해서 잘 벗어나지 못해서 잡아먹히는 그 코스트보다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칼로리가 들어오면 어떡하든지 먹고 그 다음에 그 여분의 칼로리를 뱃살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이러한 기제가 더 선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식과 인간이 모두 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떤 그 진화의 섭리,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면은 예컨대 달콤한 거 아니면 기름진 거 혹은 짭조름한 것은 너무나 나의 자연적인 선호인데 왜 의사들은 이거를 따르지 말라고 자꾸 통제를 하는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따르는 대로 고대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는 게
말하자면은 뭐 진화학자들도 추천하는 방향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석기 시대에 맞춰서 진화를 했으니만큼 여러 가지 특히나 이런 낯선 환경, 노트북으로 비유하면 35도수 이상의 뙤약볕에서 장시간 노출되는 환경에 맞춘 이러한 대비책은 없게끔 진화를 했으니만큼 우리가 이러한 불일치를 의식적으로 오히려 신경을 쓰는 것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런 요리 열풍이 너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뉴스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당연히 왼쪽을 고릅니다. 미쳤어요? 오른쪽을 고르게? 그렇죠? 당연히 왼쪽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은 왼쪽을 보면 행복한데 오른쪽은 보기만 해도 짜증이 그냥 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뭐 가끔씩 왼쪽 같은 고열량 음식을 먹으면 괜찮겠습니다만 너무나 과도하게 이런 앉아서 그리고 운동을 안 하고 이런 고열량 음식을 먹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은 날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지방이 많이 든 고기는 좀 절제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라 뭐 이런 충고들은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충고가 외우기 힘들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복합 탄수화물이니 뭐 야채, 과일 뭐 이런 거 어려워서 기억 못하겠다 싶으면은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끌리는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안 끌리는 꼭 이걸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음식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말하자면은 이런 하나의 어림법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하자면은 현명한 선택을 나의 건강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너무나 과도하게 조금 더 맛있는 거, 뭐 조금 더 기가 막힌 이런 음식을 먹는 게 남들도 다 그렇고 뭐 이왕 뭐 한 생에 태어났는데 그죠? 점점 더 맛있는 음식을 찾고 추구하고 이래야 될 것 같고 왠지 무슨 고급 호텔에 빙수가 5만 원이라는데 그 5만 원짜리 빙수는 얼마나 맛있을까 한번 가서 먹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물론은 합리적으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지만 동시에 그거는 힘들다는 것을 진화학자들도 말하자면 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치즈케이크를 선택을 하지 누가 맛없는 샐러드를 선택을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진화의 충고를 우리가 새긴다면은 진화의 충고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합리성, 이성을 발휘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컨대 정부가 노력을 한다든지 외부의 환경을 우리가 굳이 엄청난 의지를 발휘하지 않아도 되게끔 예를 들어 외부 환경을 정부가 나서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탄산음료나 정크푸드에 정말로 탄산음료나 정크푸드를 먹으면 비만이라든지 당뇨병,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를 부착을 한다든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반드시 어떤 합리성을 발휘해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기 설탕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은 몸에 안 좋다라고 한번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동물이라는 걸 알면은 이거를 우리가 현명하게 예컨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셀프 바인딩이라고 있거든요. 스스로 자신을 옥죄인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옥죄인다는 건데요.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는 예로 마트에 갈 때 배고픈 채로 가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배가 고프더라도 사람을 뭘로 보고 마트에 가도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배가 고프더라도 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막 저기 카트에 집어넣는 그런 비합리적인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큰소리 치고 갔는데 막상 가면은 그쵸? 끌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셀프 바인딩, 미리 손발을 묶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게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완벽하게 합리적인 이성을 발휘를 하게끔 진화가 된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이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서게끔 꼭 합리성에 의존하지 않은 때로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외부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예컨대 이런 게으름을 피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환경을 바꿔서 왜 건물에 가면은 보통 엘리베이터가 건물 맨 로비 중앙에 있고 계단은 저기 구석탱이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딱 건물에 로비에 들어가면은 계단이 잘 보이게 하는 식으로 외부 환경 개선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한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리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